렉서스 AHA4VSO260HS5E 30R PZB25N00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모델이고요. 컨트롤러가 펌프에 통합이 되어 있는 특이한 모델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료는 동일한 모델은 인터넷에서 품번을 치면은 동일한 모델이 나오기, 코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데이터 시트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봐서 표준 모델인지 아닌지 좀잘 확인이 안 되고요.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게맨 앞에 있는 AH라는 코드입니다. AH라는 코드가 요게 아마 지역별로 붙어 있는 코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반 가변 사판식 펌프와 그 다음에 이 사판을 좀이 펌프의 사판을 조절하는 컨트롤러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함께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AH로 시작하는 요거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A4VSO라는 모델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펌프 사이즈가 260으로 되어 있는데 A4VSO의 카탈로그에 찾아보면 260은 없고 250짜리가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품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H 앞에 맨 앞에 있는 H, AH는 뜻이 뭔지 확인이 안 됐고요. A4VSO는 Axial Piston Variable Pump, 그러니까 사판이 가변 식으로 변하는 피스톤 펌프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월 뒤에 VSO의 O, O는 오픈 서킷에 들어가는 펌프란 얘기입니다. 오픈 서킷이 있고 클로스드 서킷이 있는데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오픈 서킷 펌프입니다. 그다음에 260은 펌프가 한 바퀴 회전할 때이 내부에 있는 로터리 그룹의 피스톤들이 한 바퀴 회전할 때 이 펌프에서 총 품어낼 수 있는 유량입니다. 그래서 레볼루션당 CC로 260cc를 품어내는 펌프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S5E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가 보통 다른 펌프 카탈로그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코드인데 별도의 옵션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만으로 별도의 카탈로그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A4VSO와 A4VS라는 펌프의 카탈로그와 HS5E라는 펌프 옵션 코드 사양 두 가지를 조합해서 봐야지 이 펌프의 모델 특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30은 시리즈 번호고요. 10번하고 30번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R은 샤프트의 회전 방향입니다. 펌프의 샤프트의 회전 방향은 이 드라이브 샤프트, 펌프가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뒤쪽에는 대개 이제 안쪽으로 조립하는 홀이 있고요. 앞쪽에 돌출되어 있는 샤프트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구동하는 샤프트 쪽에서 봤을 때 샤프트의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라이트 방향으로 해서 R 방향, 왼쪽으로 회전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이건 레프트 방향. 그렇게 R1과 L이라는 코드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코드 P는 이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실의 재료가 재질이 NBR이냐, FKM, 바이톤이냐, 아니면은 뭐 특별한 실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해 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P 코드는 P이기 때문에 P는 NBR,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검정색 실입니다. 그다음에 Z는 여기 연결해 주는 샤프트가 이 펌프를 구동하는 샤프트에 동력 전달하는 커플링이 이렇게 키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스플라인 샤프트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샤프트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코드 Z 코드 같은 경우는 딘 5480의 규격에 따르는 스플라인 샤프트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BEON00은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렉서스에서 가변 사판식 펌프를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이 다루는 A4VG라는 시리즈의 펌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에 게 A4VSO 시리즈 요청하신 펌프고요. 아래 거 펌프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펌프입니다.
위에 펌프는 뭐 거의 비슷한데, 위에 펌프는 오픈 서킷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 서킷 펌프고, 회로도를 보시면 오픈 서킷은 한쪽 방향에서는 석션을 하고, 한 포트에서는, 그러니까 메인 관로에, 한쪽 포트에서는 무조건 석션을 하고요. 다른 포트로는, 토출량이 나갑니다. 그래서 압력 포트, B 포트로, 여기서는 B 포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폐회로 펌프, 클로스 서프, 위에 그 오픈 서킷을 개회로 펌프라고 하고요. 밑에 거 폐회로 펌프. 폐회로 펌프는 양방향으로 토출이 이루어집니다. 양방향으로 토출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B 포트, 반대쪽으로 뿜어내면 A 포트. 만약에 A 포트로 뿜어내게 되면 B 포트는 석션 포트가 되고요. 만약에 B 포트로 뿜어내게 되면 A 포트는 석션 포트가 됩니다. 서로 방향이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픈 펌프는 회로도 기호를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한 개만 있죠. 그리고 실제 내부 구조를 보시면 오픈 펌프는 사판이 한쪽에서만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각도가 변경이 생기거든요. 근데 폐회로 같은 경우는 사판이 완전 이렇게 반대쪽까지 넘어갔다 옵니다. 그리고 폐회로는 구성품들이 오픈 펌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고요. 사용 범위는 사이즈로 보시면 뭐 40, 그러니까 40cc, 회전당 40cc에서부터 한 1000cc까지 나오는 다양히 상당히 넓은 범위로 있죠. 그리고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은 350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의 400바까지 쓸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A4VG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거는 28에서 125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더큰 시리즈가 있습니다. 왜이 카다로그에서 125까지만 있다라고 기재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만 해도 256, 250짜리 펌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이 400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이 450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속에 구성품들을 잘라서 보면은,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피스톤이, 이 피스톤이 사판을 자꾸 흔들어서 토출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 사판을 어떤 식으로 제어할 거냐에 따른 여러 가지 장치들의 옵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일럿 컨트롤 장치가 되겠습니다. 내부 구성품을 보면은, 여기 지금 기울어져 있는 이 판이 사판이고요. 그다음에 로터리 그룹이 이렇게 돌면서,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석션을 하는 거고, 이 정점을 지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쪽으로 압력을 걸어서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쪽에서 잘라서 보게 되면은, 사판이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사판이 이 사판이 있고, 사판은 이것처럼 어느 쪽으로 비트냐에 따라서, 얼마나 비트냐에 따라서 토출량을 얼마를 뿜어낼 건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판을, 이 사판을 제어하는 실린더에 어떻게 제어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여기 컨트롤 파일럿 컨트롤 밸브가 있고요. 요청하신 펌프 HSOE라는 펌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온보드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파트로 해서 이렇게 컨트롤러가, 파일럿 밸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온보드 형태로 일체형으로 같이 붙어 있는 타입입니다. 이 다음에 P자가 붙어 있는 거는 압력 센서까지 추가로 같이 공급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은, 회로도는 뭐 오픈 펌프 형태가 그대로 있고, 펌프의 사판을 제어하는 피스톤이 있고요. 사판 끝에 앵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판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감지하는 전기 센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판을 제어하는 포지셔닝 피스톤을 제어하는 파일럿 컨트롤 밸브가 있습니다. 파일럿 컨트롤 밸브에 솔레노이드가 있죠. 솔레노이드 코일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삼각형 표시는 앰프 표시입니다. 앰프에서 신호를 받아서 제어하는데, 그게 이한 컴포넌트 안에 있죠. 그리고, 그리고 압력 센서도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참조해도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로터리 그룹이 보이고요. 여기 이 로터리 그룹 위에 있는 이 부품이 사판입니다. 그리고 사판을 밀어주고 각도를 변경해주는 포지셔닝 피스톤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도 요게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이고 반대쪽은 리턴 스프링에 해서 사판을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위에 컨트롤 밸브가 붙습니다. 압력판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네, 요 부품이 사판입니다. 사판에 이 피스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피스톤 슈를 이렇게 리테이닝 판이 붙잡고 있어서 사판을 따라서 계속 돕니다. 그래서 사판이 기울어지면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쪽 부분은 토출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석션이 됩니다. 반대쪽으로 만약에 사판이 이렇게 기울었다. 이쪽이 석션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토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딱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펌프에서 석션을 해서 비방향으로 압력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방향에서 이쪽 M 포트나 이쪽 방향으로 해서 내부에 압력을 따와서 그 압력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장치를 보통 붙여서 유압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일체형으로 다 제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받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프로포셔널 밸브를 장착을 해서 뒤에 센서 다 달고 해서 컨트롤 장치에서 전자적으로 다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피스톤이 있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파일럿 압력을 이렇게 받아서 기본적으로 이쪽 회로가 들어갔을 때 B쪽 회로는 이게 노멀 상태죠. 외부에서 아무 제어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스프링이 있으니까요. B라고 적혀 있죠. 이 B쪽 회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앰프에서 제어를 하지 않으면 B쪽 회로가 작동을 해서 파일럿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 포지션인 피스톤의 이쪽에 기름을 채워줍니다. 그럼 포지셔닝 피스톤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사판 각도가 변경이 되겠죠. 사판 각도가 변경이 돼서 이게 압력을 더 뿜어내거나 아니면 덜 뿜어내거나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 앰프를 작동을 시켜서 전기 신호를 넣어서 앰프를 작동을 시켜주게 되면 회로가 요 회로부터 요 회로까지 거꾸로 뒤집히는 회로까지 이게 프로포셔널하게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에 이 가는 선, 이 선은 선 기호는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포셔널하게 바뀌는 거고요. 중간에 바뀔 때 회로는 이런 식으로 회로가 계속 거쳐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최종적으로 A 상태가 됐을 때는 파일럿 압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포트로 와서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 피스톤이 움직이겠죠. 그럼 사판의 방향이 정반대가 될 거고. 펌프가 파지티브 타입과 네거티브 타입이 있는데, 하나의 경우는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 포지셔닝 피스톤을 제어하지 않았을 때 맥스로 토출을 내는 타입이 있고, 아니면 네거티브 타입은 아예 이렇게 주지 않았을 때 최대의 토출을, 하나는 줬을 때 최대의 토출, 이렇게 서로 반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타입과 네거티브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 회로도만 가지고 이게 파지티브 타입인지 네거티브 타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최저 토출에서 사판이 제로로 가 있는 상태에서 최대 토출, 사판이 최대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까지를 계속 변환하는 타입으로 상태가 바뀔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게 유압식 제어로 이루어지는데, 요 펌프 같은 경우는 전기장치에 의해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전기장치에 의해서 바뀐다 하는 것만 다르고,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쪽 피드백 신호, 앵글 센서와 압력 센서까지 다 달려 있어서 요것들 신호까지 다 조합을 해서 프로그램상에서 다 완벽한 제어를 이루어내고 토크 제어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다 되어 있는 펌프입니다. 예, 뭐, 딱히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